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The Great Conqueror인데요. 위대한 정복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King 광개토 of 고구려 began to rule the country at 18. 네, 광개토 우리가 대왕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불과 18살, 18살이면 너무 어린 나이인데요. 그 나이에 고구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The great king expanded the nation's borders south and north. 자, 이 위대한 왕 광개토 대왕은요, 이 고구려의 국경을 갖다가 남쪽 그리고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확장을 시켰다는 것, 땅을 넓혔다라는 것이죠. In 392, he took control of Pegasus 10 walled cities with 50,000 cavalries. 자, 392년도에 광개토 대왕은 백제의 10개의 이 성벽으로 이루어진 성으로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진 그 성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도시가 성이 되겠죠. 10개의 성을 갖다가 완전히 다 장악을 했는데요. 5만 명의 기마 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캐벌리라는 거는 말을 타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군대 싸우는 군인들, 기병대, 기마대라고 할수 있겠죠. Later, he attacked and took over land in China. 그리고 나중에는요, 중국도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지금의 중국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또 공격을 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The Goguryeo Kingdom developed rapidly under the king's control. 자, 광개토 대왕의 통치 아래에서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He chose Yeongnak as his era name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자, 이분은요, 그의 시대, 그 시대의 이름을 영락으로 갖다가 정해서, 이게 우리나라 국사에서 최초로 자신의 이 시대를 갖다가 명명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단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an era of land that is controlled by its own government. 자, 그 자신의 어떤 그 정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이 어떤 나라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country라고, 시대가 아니라 sorry,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나라, 땅, 통치를 받는 그 지역을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The part of an army that in the past had soldiers who rode horses. 요즘 시대는 말을 타는 그런 군인들은 없겠죠. 뭐 예외를 몇개 예외를 두고는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말을 타는 그 병사들의 군대 그 어떤 그런 합 그런 군대의 이런 그 통칭에서 그 부대를 얘기해서. 그렇죠. 방금 얘기했었던 cavalry가 되겠습니다. Number three, a line separating one country or state from another.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 다른 주와 이런 뭐 다른 그 주를 경계 이렇게 구분 짓는 선을 국경선, 경계선, border가 되겠네요. In a state of having a fast rate. 자, 굉장히 빠른 그런 비율로 속도로 가는 상태를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rapidly가 되겠네요. rapid까지만 하면 형용사가 되겠고요. ly를 붙이면 빠르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